안녕하십니까. 요즘 제비꽃이 한창입니다. 이 제비꽃은 종류가 많기로도 유명합니다. 제비꽃과의 단연초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60여 종 가까이 됩니다. 모양과 형태도 다양하고, 꽃색도 자색, 흰색, 노란색, 또 섞인 색까지 해서 이것도 제비꽃인가 할 정도로 많습니다. 주로 자색이 많습니다. 키는 다 자라면 10 내지 15cm로 작은 식물이지만 대단한 약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물로도 아주 좋은 유용한 식물입니다. 높은 산의 산소, 또 낮은 산 군흥지를 포함해서 주로 들에 많이 자생을 하는데 공해에도 강해서 도심 농촌 할것 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생하는 생명력이 강한 식물입니다. 네, 이 제비꽃은 남쪽으로 갔던 제비가 돌아올 무렵에 꽃이 피고요. 이 꽃의 모양이 하늘을 나는 제비처럼 생겼다 해서 제비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 이 꽃이 필 때면은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가곤 했다고 해서 오랑캐 꽃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꽃을 보면은 이 뒤쪽에 이게 꿀주머니입니다. 이게 오랑캐 머리채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이 제비꽃은 키가 작아서 벌과 나비보다는 개미가 종자를 퍼뜨리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작고 동그란 씨앗에 지방산 덩어리인 엘라이오솜이라는 영양 물질이 붙어 있는데, 개미가 씨앗을 날라다가 그것만 먹고 씨는 벌입니다. 그렇게 해서 씨앗이 주변으로 퍼지게 됩니다. 네, 여기는 조금 다른 형태의 꽃이 있는데요. 이것도 제비꽃입니다. 이름은 종지나물이라고 하고요. 아마도 제비꽃 중에서 유일하게 제비꽃이라는 이름이 안 붙어 있는 그런 제비꽃입니다. 이 종지나물도 제비꽃하고 같은 약재로 씁니다. 약효도 같고요. 잎이 더 이렇게 둥글고요. 꽃도 큽니다. 제비꽃 종류인 종지나물 모습입니다. 네, 여기는 흰색의 제비꽃이 있습니다. 이 흰색의 제비꽃에는 대표적으로 흰 제비꽃하고 흰젖 제비꽃이 있습니다. 두 제비꽃은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은 잎을 가지고 구별을 하는데요. 이 잎을 보시면 흰젖 제비꽃은 이렇게 잎줄기에 날개가 없습니다. 잎이 이렇게 볼록 들어가 있고요. 흰 제비꽃은 이 부분이 이렇게 잎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잎을 보면 금방 차이가 납니다. 이 흰젖 제비꽃은 전국에 분포하지만 개체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상당히 귀한 식물이고요. 보호를 해야 될 제비꽃 종입니다. 네, 이 제비꽃은 나물로도 훌륭한 식물입니다. 사포닌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비타민C, 루틴, 살리실산 같은 항산화 영양 물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오렌지의 4배나 됩니다. 일반 야채보다도 훨씬 좋은 성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나물로 먹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뿌리를 몇개 캐봤는데요. 이게 제비꽃 전초 모습입니다. 이 제비꽃이 작지만은 뿌리가 이렇게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뿌리째 캐서 잎줄기와 함께 나물로 먹고요. 물론 이 꽃도 먹을 수 있습니다. 풍부한 영양소와 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꽃만 따서 전 같은 식재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시면 좋습니다. 이 제비꽃은 향료나 향수로 이용되는 식물입니다. 이 잎줄기를 생으로 샐러드로 해 먹고요. 쌈이나 튀김, 또 데쳐서 나물 무침 등으로 이용합니다. 이 뿌리를 잘게 썰어 가지고 밥에다 넣어서 밥을 해 가지고요. 나물밥을 해 먹어도 좋습니다. 이 제비꽃은 키가 작은데요. 줄기가 없어서 더 작게 보입니다. 이 제비꽃은 줄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뿌리에서 잎이 뭉쳐나고요. 꽃대가 잎보다 더 크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이 제비꽃을 보면은 잎은 세모진 타원형이고요. 세모진 타원형이고 잎줄기에 이렇게 둔한 톱니를 두르고 있습니다. 꽃잎은 다섯 장입니다. 위에 두 장, 밑에 세 장, 이렇게 다섯 장입니다. 제비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제비꽃은 생약명을 자화지정이라고 합니다. 뿌리를 포함한 전초를 약재로 쓸수 있습니다. 맛은 쓰고 맵고 찬 성질입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제비꽃 종류들을 같은 약재로 쓰지만은 제비꽃 중에 일부인 서울에서 처음 발견된 남산 제비꽃을 정독초, 또 졸방 제비꽃을 주병강, 낙시 제비꽃을 지황가 등이란 약재명으로 따로 씁니다. 그러나 약효는 대동소이합니다. 네, 이 제비꽃은 실로 다양한 약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몸에 피를 맑게 하고 독을 해독해서 없애줍니다.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이 뛰어나고 동맥경화 등 각종 혈관 질환에도 효과가 있으며 중풍을 예방 치료합니다. 혈당을 내려주는 작용이 탁월해서 당뇨병에도 좋습니다. 식후에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이 제비꽃 추출물은 당뇨병 예방 치료 조성물로 특허가 나 있습니다. 이 제비꽃은 또한 간을 건강하게 해 줍니다. 간으로 통하는 경락의 흐름을 좋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간염과 황다를 치료하고요. 피로해진 눈에 효과가 있습니다. 목적 종통의 효능이 옛날부터 알려져 왔는데요. 눈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눈이 자주 충혈되는 증상, 안구 건조증, 안압 상승, 결막염, 다래끼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몇 뿌리만 먹어도 안압 상승을 억제해서 실명에 이르지 않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제비꽃에 풍부하게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악성 종양에 효과가 있는데 특히 암 중에서도 유방암, 위암 등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제비꽃은 천연 항생제라 할 만큼 항균과 항바이러스, 해독 작용이 탁월합니다. 일체의 종기, 반홍성 피부질환, 결핵군 억제, 피부 감염증, 급성 편도선염, 맹장염, 급성 유선염, 관절염, 창상, 인후염, 임파선염, 림프선염, 수종 등 염증의 효능이 있습니다. 소변 보기가 힘든 그런 증상의 효과가 있어서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고요. 역시 염증인 전립선염, 신장염, 방광염 같은 비뇨기 질환에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네, 이 제비꽃은 또한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장 운동을 원활히 해주고요. 소화를 촉진해서 오래된 숙변을 제거합니다. 설사를 먹게 하고 장염 등 위장 질환을 치료해 줍니다. 최면과 천연 마취제의 작용이 있어서 진통의 작용으로 월경통, 관절통, 치통 등을 진정시키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캄캄한 증상인 두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혈작용이 있어서 코피가 멈추지 않을 때 소변출혈, 대변출혈 등의 뿌리를 달여 먹으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네, 이 제비꽃에는 비타민C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된 피부세포를 보호하고 멜라닌 합성을 억제해서 주근깨, 검버섯 등을 예방해서 피부를 맑게 합니다. 피부 미백작용도 있습니다. 이 제비꽃에 풍부하게 함유된 항산화 물질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늦추고요. 면역력을 증진해주며 뇌질환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 제비꽃을 잎줄기와 꽃, 뿌리째 채취해서 생채나 데쳐서 나물과 꽃차 등으로 이용합니다. 나물은 물론 약효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약재로는 보통 5월 이후에 열매가 익으면 뿌리째 채취해서 말려서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제비꽃은 술을 담그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뿌리째 캐가지고 잘 씻어서 물기를 빼줍니다. 물기가 마르면은 말린 전초를 150 내지 200g에 소주 3.8 내지 4리터에 넣어서 3개월 후에 건더기를 걸러버리고 음용합니다.
건더기를 걸은 후에 2, 3개월을 더 숙성하면 맛과 향이 더 좋아집니다. 하루에 소주잔으로 두번 내지 세 번을 마시면 각종 질병 예방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 제비꽃 약재 이용의 기본 요법은 잘 말린 약재를 하루 기준 10 내지 15g을 달여서 마시고요. 증상에 따라서 가감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오늘 탁월한 효능의 제비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